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이제 가은상사입니다. 가은상사.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컴퓨터하고 컴퓨터 부품이 뭐가 된다? 예, 상품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팔면 상품 매출이고요. 예. 자, 1번. 다음은 가은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면허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슈. 자,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은상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요. 예, 틀렸음. 그래서 고칩니다. 이렇게요. 고쳐야지 그 다음 내용을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고쳐놓고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오가은 맞고 일반 과세 맞고. 자, 그 다음에 계엄 연어올릴 틀렸는데요. 고칩니다. 3월 25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주소 확인합니다. 맞고, 도소매 맞고, 종목 틀렸는데요.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 맞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가은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틀렸네요. 고칩니다. 1810만원. 조금 빨리 보면 좋겠죠.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 안돼 있어요. 밑에 빈칸에다가 놉니다.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 그 다음 번호 213번호 넣으시면 되겠고요. F12 조회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하면 보기에 좋습니다. F12 조회를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차익금 3,000만 원으로 고칩니다. 합계 맞고요. 예,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을 할 겁니다. 2번, 예, 계정 과목과, 예, 조교, 이렇게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해서, 예,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요. 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의 맨 밑에 빈칸에 코드 번호 넣습니다. 거래처 이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에 아무 말이 없으면 동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을 선택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유형이 동시라고 되어 있으면 동시로 넣는 거고,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또 동시로 합니다. 예, 그럴 때도, 예. 하나를 골라야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 넣으시고요. 주소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번호가 제시됐죠? 그러면 코드란에 아무데나 누르고 127을 칩니다.
127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입력을 해야 되므로 오른쪽에 계정 코드명에 성급 임차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에서 3번, 1번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조교에서 대체조교에다 1번 쓰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지문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므로, 예, 띄어쓰지 마시고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전자에서 상품 200만원어치 매입하고, 상품을 사면 상품이죠. 그대로. 대금 중 50만 원을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죠? 이거 현금이잖아요. 이거 주의하시고. 잔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뭐요? 당좌예금이죠? 단, 매입운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상품 매입 시에 당사가 운임을 부담하며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재고자산 매입 시에 운임 등의 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운임 상품으로 처리할 거고 현금 위에 있는 현금하고 합산해서 처리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상품은 202만 원 운임 더해서 그다음에 현금은 50에다 2만 원 더해서 52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머지 당좌예금 150만 원 처리가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전략적 성과관리 교육을 하나 컨설팅에 위탁하고 교육비 8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쓰면 되고요. 계정과목 이름이니까. 교육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육비의 계정과목 교육훈련비. 이거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9월 11일 벽제상사와의 판매계약이 해지되어 6월 30일 수령하였던 계약금 6월 30일자로 확인해요. 예, 수령했으니까 선수금이었겠죠? 예, 금액을 확인하러 6월 30일자에 가서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돼서 그 계약금을 송금했다라고 돼 있죠? 예, 보통예금, 선수금 이렇게 되겠네요. 선수금, 보통예금. 선수금은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백제상사 이렇게요. 예. 이 날짜에 가서 조회를 하고 9월 10일자에 넣는 거예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8월 24일 차변의 상품. 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두개 합쳐서 대변의 당좌예금. 자, 그다음 2번 8월 27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 고르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요 6월 30일 쳐서 선수금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금액 45만 원 확인했죠? 그럼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차변의 선수금. 자, 거래처 백제 상사 넣고요. 확인한 45만 원 돌려줬다 그랬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400만 원은 본사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 나머지 60만 원 매출처 직원에게 전달했다. 본사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하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매출처 직원은 뭐요? 예, 접대비. 자, 이거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산 건데,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고 홍삼 세트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은 거래처 내야 되는데, 채무임으로.
카드로 물건을 사면 카드사를 넣어야 되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BC카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영남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이거 받으러미죠. 200만 원짜리 만기 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만기 전에 할인하게 되면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아주 이름이 길어요. 나머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할인된 어음은 매각 거래로 가정한다. 예, 매각 거래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영업의 비용이죠.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변에 받으러미 이렇게 들어가고 받으러미 거래처 영남 상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6번 보겠습니다. 10월 21일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당월분 기장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서비스 제공받은 거죠. 세무 서비스. 예, 수수료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세 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16일입니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차변의 접대비. 판매 관리비 고르셔야 돼요. 대변의 미지급금. 자, BC카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5번입니다.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이름. 보통 예금. 대변에 받으러.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6번이죠. 10월 21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 고르고 대변의 보통액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자 넣겠습니다. 3, 4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상여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소득세 등 예수한 금액은 없다. 자, 상여금 수당 이름은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상여금으로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다음, 8번. 11월 28일자 넣겠습니다. 상품 보관을 위해 대성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되어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돌려받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보통 예금,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죠. 보증금을 주면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 써야 되고 거래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7번, 8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여금 판매 관리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1월 28일.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기타 비동 자산에 속하는 채권이죠. 네. 다음 문제는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오류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5월 3일자에 가서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상사 예상 매입금을 당사 발행 약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래는 실제로는 어음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당좌수표로 지급한 거다.
그러면 이거 지급보험으로 되어 있을 텐데 당좌예금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세 문제네요. 이번에 11월 20일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67,000원은 76,000원으로 확인되었고 금액 고쳐야 되네요. 그다음에 영업부 직원의 회식비가 아니라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면서 사용한 금액이다.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도 접대비로 바꿔야 되고요. 예. 3번 영업부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수수료 2,500원이 세금과 공과로 기록돼 있음을 발견하다. 수수료 비용으로 바꾸면 되겠는데요. 예. 문제가 예, 전체적으로 예, 다할수 있는 여러분이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5월 3일 들어왔습니다. 자, 지급보험을 뭘로 바꿔요? 당좌예금으로. 끝났네요. 예. 두 번째 11월 20일. 자, 복리후생비를 뭘로 바꿔요? 접대비로 바꾸고 금액을 67,000원에서 76,000원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 자,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꿔요? 예, 수수료 비용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산. 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날짜는 이제 12월 31일자로 넣는 겁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분계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이게 두 개니까 두번 써야 되고 하나는 비품 거, 하나는 차량 거 각각 50, 80.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130 잡으면 되겠는데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설정하는 공식이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추정률 1% 나왔네요.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이죠. 이거 채권 두개다 하라고 그랬으므로 첫 번째 하나는 외상매출금, 두 번째는 받으러움 각각 하셔가지고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첫 번째 외상매출금 거 계산해서 넣고 두 번째는 받으러움 거 계산해서 넣으면 되고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숫자로 확인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11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50만원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라고 돼 있네요. 5개월치인데 내년 3월 거는 내년 1월부터 3월분 내년 거는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험료로 비용 처리돼 있으니까 보험료 중에서 3개월분을 빼야 돼요. 5개월치가 50만원이니까 3개월치 빼면 30만원. 자,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 아, 대변. 차변에 있는 보험료를 대변 옮겨주고, 미리 준 거니까 차변의 상급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만, 잠깐 합계자료 시산표 갔다 오시는 거고, 나머지는 예, 편하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꿉니다. 첫 번째,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거, 130.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비품 겁니다. 213번입니다. 그 고르시면. 두 번째 차량 거는 209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 준비 12월 31일. 자, 계산을 해봐야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액,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 잔액이 3,340만 원 뜨고 있습니다.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126,000원. 잔액란을 보고 하는 거요. 마찬가지로 받으러움의 잔액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3만 원.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해보면 예상 매출금 설정할 금액은 20만 8천 원, 받으러 오면 7만 1천 원이 나옵니다. 자, 계산이 끝났으므로 창을 닫고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두개 합쳐오면 27만 9천 원이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부터 넣습니다. 20만 8천 원,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 7만 1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차변의 상급 비용 내년 거 미리 준거30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수업용 프로그램 설치하면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있고요. 거기를 클릭해서 이 조회 문제 답을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교육용에는 이 메뉴는 없어요. 수업용은 기출문제 지금 맨 앞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월에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2월 한달 동안 예상매출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조회하면 되니까 이 계정별 원장에 가면 되겠죠. 회수는 대변에서 봐야 됩니다. 외상으로 판건 차변, 외상대금 회수한 건 대변. 그 다음에 3월 말 당좌금 잔액과 비교하여 4월 말 당좌금 잔액의 증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당좌금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여기서 아무데나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1번에 해당되는 것도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1, 2번을 다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똑같은 데에서 바꾸지 않고 하면 더 빠르니까. 예. 3번. 2, 4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 및 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 좀 좋은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통합된 이름이고요. 이 통합 명칭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간 거 물어보고 있죠? 통합 명칭, 계정 과목,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 물어볼 때 달로 물어보면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예, 월계표. 여기서 조회하는 거예요. 예. 맨 마지막 문제는 4점짜리네요. 자,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2월에 그랬으니까 2월 한 달을 입력합니다. 외상매출금을 두번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수는 대변이므로 대변 쪽에 내용을 보면 하나 한 건밖에 없네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3월 말 당좌금 잔액과 비교해서 4월 말 당좌금 잔액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3월 말, 4월 말두번 조회하면 돼요. 4월 말이 더 늘어났나 보죠? 4월 말부터 한번 조회해 보면. 4월 30일 당좌금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당좌금 조회되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 당좌금 조회하면 1,500만 원. 그래서 2천에서 1,500 빼면 500만 원 증가했는데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계표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월계표 탭으로 바꾸고요. 4월부터 6월에 판매 관리비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현금으로 지출한 판매 관리비 물어봤으므로 현금 난 쪽을 보고 계셔야 돼요. 이쪽에. 예. 가장 많이 지출한 금액 그랬으니까. 예.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하고 금액 그랬으니까. 금액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1,325만 원. 급여 계정인데 계정 과목 코드 그 번호를 물어보므로 급여 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예. 아시는 분은 801 하겠지만 모르신 분은 이거 F3 계정 코드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누르면 그 계정 과목의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801 또는 0801 금액은 얼마다? 1,325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